두 번째로 소개할 브런치 맛의 비결은 이 구름처럼 부드럽고 폭신폭신하다는데 과연 어떤 맛을 품고 있는지 부드러움의 절대 강자라 불리는 브런치의 정체를 확인하러 유성구의 맛집으로 바로 진격해보자고. 와우, 들어서자마자 화산 화이트에 은은한 파스텔 톤의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이곳. 네, 안녕하세요. 아, 이곳이 브런치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네. 한 가지만 집중한다면서요? 네, 폭신폭신 수플레 팬케이크 전문점입니다. 여느 팬케이크와는 차원이 다른 두께와 식감을 자랑하는 수플레 팬케이크. 저희 수플레 팬케이크는요, 일반 팬케이크와는 달리 주문과 동시에 바로바로 반죽을 해서 즉석에서 구워드리는 팬케이크예요. 네, 그럼 뭐부터 하나요? 아, 네, 저희 지금 팬케이크 반죽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구분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팬케이크의 기본 재료, 달걀을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하는 것부터 요리가 시작되는데요. 흰자는 머랭의 재료로 사용되고 노른자도 터뜨려 두 가지 반죽을 만들어갑니다. 설탕을 넣어서 머랭을 단단하고 풍성하게 만들 거예요. 잘 풀어준 노른자 위에 공기층을 머금을 수 있도록 강력분을 체에 걸러 넣어주고요. 팬케이크의 식감을 살려줄 달콤한 머랭도 단단하게 올려줍니다. 뿌리 단단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랭을 단단하고 풍성하게 올려서 꺼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구워내기 때문에요. 일반 팬케이크보다 훨씬 부드럽고 고소하고 좋은 식감을 얻으실 수 있어요. 머랭을요, 노른자 반죽에 2회 정도 나누어서 섞어주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오른 머랭을 꺼지지 않도록 재빨리 신속하게 들어 올리듯이 섞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예열시켜놓은 철판의 온도 확인은 필수! 이 퐁신퐁신한 반죽을, 구름과 같은 반죽을 떠서 아주 약한 불에서 앞뒤로 한 6분 정도. 수플레 팬케이크의 고수, 황덕희 사장님의 손에서 탄생할 수플레 팬케이크,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그러듯이 퐁신퐁신하게 두께감도 있고요. 퐁신퐁신, 구름 같은 식감을 선사해줄 차별화된 수플레 팬케이크의 부드러움. 여기에 다양한 토핑으로 맛을 더해주는데요. 언제나 사랑받는 딸기와 바닐라 아이스크림 토핑이 돋보이는 딸기 수플레 팬케이크가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달달한 메이플 시럽까지 곁들이면 그야말로 넘사벽 브런치가 완성되는데요.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과 딸기까지 올려 즐기는 팬케이크의 맛. 그 맛을 찾아 이곳을 방문한 손님들의 기대감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등장과 동시에 인증샷은 필수.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장님. 네, 오픈키친이라 손님들 표정이 다 보이잖아요. 네, 대접을 했을 때, 완성해서 대접을 했을 때 눈이 동그랗게 커지시면서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저렇게 인증샷을 찍으시면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있고 좋아요. 팬케이크의 볼륨감과 식감을 위해 주문과 동시에 반죽이 시작되는 즉석 수플레 팬케이크. 그 노력과 정성을 꾸준하게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맛의 비결. 토핑에 따라 다양한 맛을 음미할 수 있는 팬케이크. 생 망고의 달콤함을 곁들인 망고 수플레 팬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폭신한 케이크에 올려지는 부드러운 생크림과 제철 과일들의 조합. 오, 대체 아니 과일이 몇 개나 올라간 거예요? 와, 진정 비주얼 대박. 아니 이번엔 바나나가 올라가는데? 아, 그렇죠. 이게 시나몬 파우더, 거기에다가 이 슈가 파우더가 아, 달달하겠다 이거. 파우더 잔치다. 부드러움으로 무한 감동을 안겨주는 대전 유성구의 수플레 팬케이크 전문점. 우아한 한끼 식사, 브런치로 강력 추천하는 이유. 등장과 동시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되게 부드럽고 엄청 상큼하고 맛있어요. 일반 팬케이크랑 다르게 이거는 두껍고 푹신푹신하고 안은 되게 촉촉하고 엄청 부드러워서 입에 넣으면은 약간 바로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맛이에요.